자, 요번에 살펴볼 곳은 이제 중상학파, 중상주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상주의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용후생을 내걷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용후생이란 뜻은 뭐냐면 이제 그 풍요로운 경제와 행복한 의식주를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집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파가 연안학파라고 하는 북학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토지 소유 문제보다는 농업기술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생산력 증대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토지의 그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의 증대가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력을 증대시켜서 농민 생활을 개선시키고 상공을 진흥시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중상학파, 중상주의들은 상당수가 노동학파하고 연결돼 있어요. 노동학파는 노동, 집권 노동 쪽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립 배경을 볼게요. 중상학파는 18세기 중반 홍대형이나 박지원 같은 이제 제창대 북학운동에서 출발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은 집권층 노동 자제들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집권층 노동 자체의 진보적인 운동의 북학사상 형성은 내재주 요인은 18세기 초에 그 노동학계의 호황농쟁과 연결되죠. 호농하고 낙농 논쟁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낙농의 영향을 받았다. 홍대형이나 박지원은 낙농 인물성도론에 계승했다. 인물성도론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임성과 물성은 동일하다. 오랑캐와 중화는 동일하고 청나라는 오랑캐지만 중화가 동일하기 때문에 청나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예전에 서인이나 노동세력들이 주장했던 그 북벌론을 북학론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1세기 거쳐서 국민 북벌론이 현실성 있게 되어 이렇게 되고 인물성동의 논리들 중화 이적 구분이 없어지면서 대체의식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벌론 청나라를 북벌하다는 논리가 이제는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으로 탈바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가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인성론뿐만 아니라 물질의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물질에 대한 그 과학적 진실 인식을 생각 과학적 인식은 생산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인물성동론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 보니까 인성론도 관심 있지만 물성 물질에 대한 성질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과학적 인식을 낙하하고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 전반적으로 사회 생산성에 대해서 관심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학론자들의 어떤 그 중상주의 내재적 어떤 발생 배경 반면에 또 외재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 당시 낙농계 노동 집권층 젊은이들은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지금도 돈 있는 사람들은 좀 해외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유학도 가고. 그때 이제 선진 문화 갖고 있었던 나라가 청나라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북경에 가서 걸륭 문화의 선진성을 충격받았어. 그 당시 이제 걸륭 시대 때 상당히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때 이제 주로 어떤 문화가 고중학이죠. 방법론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조선의 낙후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에서는 청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학사상의 외재적 요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들 낙농적 적통의 사상 기반에 청의 선진 문화인 걸륭 문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한국식 고중학을 도입해서 북학사상을 형성했고, 그다음 중화를 지역과 국가의 개념으로 인식하되, 하이이야라고 파악한 것은 조선성리의 발전적 자기극복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이이야는 뭐냐면 하와이가 같이 어울린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했냐 하면 중화를 중화라는 것은
핏줄이나 이런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혈통이나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나 유교적으로 이렇게 선진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교적으로 어떤 그 유교윤리가 상당히 잘 발전돼 있고 적용돼 있고 기술 문화가 발전되면 그것은 중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 말은 뭐냐? 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중화가 될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중화주의하고 연결돼요. 조선중화주의. 그래서 조선중화주의는 17세기 때는 그 청나라를 치자는 북벌론의 또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뭐냐면 낙론이나 이런 것들 영향을 받고 또 재해석돼가지고 이런 우리도 중화가 될수 있고 청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중화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논리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논리들은 조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발상 자체는 중국에서 건너온 거죠. 대의강미록 같은 옹견제 논리하고 비슷하죠. 옹견제가 얘기하기를 한족이 중화가 될수 있었던 거는 너네들이 혈통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왜냐면 너희들이 문명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명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생활도 풍족했고 그다음에 유교적 윤리도 상당히 잘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만주족도 비록 이제 예전에는 병방에 있어서 이민족 취급받고 있지만 지금은 중화에 살고 너네들 같이 이제 문명지대에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처럼 우리도 유교적 윤리에 잘 지키고 있고 기술 문화가 발전되고 여든 선진 기술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해요. 그래서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하위론을 주장해요. 문화적 능력이나 유교적 윤리 어떤 것을 잘 지키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와 이도 구별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혈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상주의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수홍이에요. 자, 유수홍은 뒤에 홍대용이나 박정희처럼 노론 출신의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게 중상주의 노론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예외적인 거야. 이 사람은 소론 출신이에요. 소론 출신. 자, 이것도 좀 다르고 되게 보면 이제 영조 때 활동했던 사람이야. 18세기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래서 영조 때 이제 잠깐 전에 살펴본 것처럼 소원들이 이제 뭐냐면 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지방간으로 이제 뭐냐면 임명받다가 나중에 나주개서 사건 때 뭐냐 처형당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저자는 이제 금소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좀 인생도 볼 때는 좀 불행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소원 출신이고 나주 개서 사건에 의해서 처형되겠다. 이 나주 개서 사건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선원들이 선원이나 남인 등그 영조에 반대했던 사람들, 영조에 즉위하는 과정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영조의 독살서를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나주 그 객사에다가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수원이 거기에 진짜 가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엮여서 처형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우서라는 책이 있어요. 우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문답체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신분, 사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갖고 체계적인 개혁안을 제시를 했던 사상이다. 그래서 이 유서는 이제 개혁사상 그 우서에서 나온 거야. 그 우서 명칭 서명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92년도에 한번 언급됐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을 중시보다는 상업을 중시했다. 그래서 중상주의의 선구적인 역할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해서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보다는 여러 상인 간의 자본들을 묶어서 경영 규모를 확대시키자. 경영 규모를.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산자를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업 자본을
육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상인들의 자본들을 통합을 해서 곰을 키운 다음에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생산자를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게 하고 상업자본을 육성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면 세수도 증대될 거 아니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상인들이 학교도 건립하고 교당도 건설하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개발과 건설에 적극적 참여를 또 하자고 주장해요. 오늘날 말하면 민자 자본 같은 것들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에 보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학교가 있어요. 회사에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한 20년, 30년 운영했다가 이익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국가에 반납하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교도 그런 학교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제 회사에서 그거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파견됐던 그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이 아니야. 네. 공무원이 거기 이제 시설 관리 담당하는 분들 있죠.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주무관님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당시 그 사람들 좀 어떤 되게 혁신적인 주장들이죠. 근데 너무 시대에 벗어나서 앞서가면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예, 일단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양반들도 농공상에 접어가자. 화폐 유통을 강조하고 상업자본 육성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경영금 확대, 뭐 산이 성대지 실시, 토지개혁보다는 상공업 경영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 생산의 증대를 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또좀 추가하자면, 그 국가의 활동을 이제 뭐냐면 좀 약간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자는 아니야, 이 사람은. 네. 세가사상을 설치해. 세가사를 설치해서 상업세를 징수하자. 그래서 국가 재정 수요 증대를 깨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냐면 국가 역할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제 물가 조정 있죠. 물가 조작, 도매 같은 도구 활동 있죠. 이런 도구 활동을, 뭐냐면, 방지하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주장했어요. 뭐, 그 우마차를 이용하자. 뒤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마차를 이용을 안 했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설명하면 고대 시대 때그 그림들 벽화 보면 그 우마차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소나 마그 말을 이용해 갖고 어떤 그 이동수단을 삼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려 시대까지 계속 됐다가 조선 시대 때 우마차 이용이 끊어진 거야. 일단 뭐 소나 뭐 이제 농업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말 같은 걸 이용을 안 해요. 말을 왜 그러냐면 조선 초기 때, 그, 명나라가, 원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원나라가 이제 좌측 탐나에, 그, 제주도에 이제, 말을 사육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착출했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그 말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니까, 국가에서는 아예 그냥 말 사육을 군수용만 딱 한정해갖고 하고, 민간용을 금지시켰어요. 민간용 말을 계속 만들어 놓으면, 키우면, 명나라가 그 곰남물로 계속 욕을 하니까 아예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주로 기병, 군수용만인 거야. 민간에서 어떤 농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걸로 말 사용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대신에 말 대신에 뭘 이용했냐? 지게를 이용했어요. 근거리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가마를 이용했죠. 그래서 큰 물자나 뭐 원거리 이용은 이제 배로 이동하지만 배를 이제 해서 화물을 하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지게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이제 운반할 때는 그 가마를 이용하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전국의 어떤 그 물자들이 그 연해안만은 이렇게 그 있죠. 포구 중심으로만 이제 이렇게 유통이 되고 내지까지 못 들어가. 내지까지 들어가려면 사람이 지게를 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한계가 있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말을 이용하거나 마차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냈는데 그래야지 내륙까지 대규모 이제 물자들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자 유통에 상당히 방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마차를 이용하자 주장이야. 자, 우마차 이용 주장은 후에 이제 그 연안어파에서도 같이 주장하죠. 이거 이 사람이 처음 주장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제도 개혁을 주장하죠. 산업공사의 직업적인 평등화와 전문화를 주장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유성 같은 이제 중상주의 학자들은 중동주의 학자들보다 신분제 개혁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해요.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나가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또 그의 입각에서 문벌을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학규제도, 과거제도, 관리 등용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란도 모든 사람들의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 선발하자. 이렇게 이제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을 볼게요. 홍대영은 이제 유수원보다 좀한 세대 뒤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때 이제 홍대영이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대인데, 이 홍대영,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얘기하는 박지원, 그 다음에 박지원의 그 제자인 박재가, 이런 사람들은 노는 명망가 출신이야. 박재가는 서울 출신이지만 노는 명망가 서울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서로 어울려 다녔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북학파. 북학파라고요. 북학파. 이 사람들. 근데 북학파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홍대영은 아니에요. 나이를 볼 때는 홍대영이 박지원보다 좀 많아요. 여기 보면 홍대영은 1731년 출생이고 박지원은 1937년 출생이죠. 그래서 6살 정도의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홍대영은 좀 약간 성격이 소극적이야.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박지원이 그 무리를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박지원의 호가 뭐냐면 연하면. 그래서 이들을 북학파를 연합학파라고 하죠. 자, 그러면 홍대영을 볼게요. 시험 문제는 박지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박지원은 별로 안 나오고 이 홍대영이 예전에 두세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의사문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의사문답에서 보이는 내용들, 세계관, 우주관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홍대영은 그 노는 명문가 출신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765년에 청해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그 여러 책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임화경륜이라든지 의사문답, 문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답헌연기라는 게 있어요. 답헌연기. 답헌이 아니라 담원연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호가 이제 담원이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걸 묶어서 이제 담원서라고 하죠. 홍도영의 전집을 묶어가지고 담원서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볼게 임화경륜인데, 임화경륜에서 주 내용은 뭐냐면 성인 남자들에게 이결의 토지를 주장해라. 토지를 제공하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간 균전제 같은 것들을 주장해요. 균전제. 그 다음에 이제 병농일체 군대 조직을 또 제시하죠. 약간 유형론과 비슷한, 중상주의자지만 유형론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고 먹는 그 선비들의 어떤 생산활동을 종사할 것을 역사하죠. 양반들이 가난해도 다른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걸 비판하면서 놀고 먹는 무리들을 처벌을 요구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돌아가서 그 당시 교육, 인재 등용 같은 사회개혁들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사문답을 보죠. 야, 예전에 이제 의사문답이 시험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여행을 자주 갔다고 하잖아요. 연행사를 통해서 북경 여행했는데 되게 이제 북경에 이렇게 가보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중간에 이제 공황성 그 들어가기 입구 이 지역을 공금지대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통과하면 봉황성이 있어, 봉황성.
여기 이제 거기 챙문이 있고 여기가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국경 경비소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챙문 후시 같은 것도 행해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요게 봉황성 부근에 큰 산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의무조상이에요. 이건 실존하는 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맨날 이제 봤나 봐. 북경 여행하면서.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의무조상을 소재로 해서 모티브로 해갖고 여기에 이제 허자란 인물이 살고 있다. 시동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다고 본 거야. 시동이 이 의무조상에. 그래서 이제 이 시동이 상당히 뭐냐면 서양의 과학이나 이런 사상 같은 것도 박식해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 허자가 시동을 찾아가서 의문에 가서 서로 문답 형식으로 그냥 주고받는 얘기들을 일종의 소설 형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의문상은 존재하지만 그 시동이나 허자는 허구적 인물이죠. 그래서 의문상에서 주고받는 문답이라고 해서 줄여서 의산문답이란 거예요. 의산문답. 그래서 시동은 그 당시 이제 나름대로 서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주관을 갖고 있고 했고 이 허자는 오늘날 이제 말하는 이제 조선의 전형적인 꼰대 지식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종전에 허자가 믿고 있었던 이 그러니까 조선의 성리학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을 비판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가 있냐. 지구 자전설 주장해. 지구가 자체적으로 일일에 한 번씩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회전을. 우리가 자전을 함으로써 이제 뭐가 돼요? 낮과 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한우주론을 주장해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다른 별에도 우주인이 있을 수 있다. 우주는 상당히 넓죠. 어마어마하잖아. 예. 근데 거기에 어떻게 지구가 중심일 수 있냐? 지구는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중국 중심의 어떤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허자를 대변하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이 지구 자체가 우주에 볼땐 하나의 먼지 티끌에 불과한데 여기에서 어떻게 그 티끌에 살고 있는 그 중국이 중심이 될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중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누구나 다 중심이 될수 있다. 중국도 중심일 수 있고 중심이 될수 있고 우리나라도 중심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주관을 이제 제시하면서 뭘 깨냐? 중국 중심의 하이간, 세계관을 뭐냐 무너뜨리는 데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걸 타파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우주 무한 우주론을 제시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무한한데 이 무한한 우주에 인간만이 지적 생물체를 살고 있겠냐? 그게 아니죠. 인간 외에도 다른 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인간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어떤 우월 사상도 깼어요. 인간 우월 사상.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천문학에 좀 관심 있었고 천문학 관련된 유튜브를 좀 자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은 상식을 이제 갖게 됐는데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우습게 여겨. 아 진짜 그 거대한 그 우주에 수많은 항성도 있고 그 밑에 행성들이 있는데 진짜 아주 눈곱만큼 그 작은 면지에 불과한 그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자기가 잘났다 그렇게 해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고. 마찬가지야. 이 무한 우주론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뭐냐면 잘못된 사고방식 어떤 중국주의 사고방식이나 인간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는 우월하지 않고 다른 거 그다음에 하이간을 탈피했죠. 중국의 세계 중심 하이간을 벗어나 우리나라 역사를 독자적 인식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이 조그만 지구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뭘 중심이냐. 이 지구 자체가 티끌에 불과한데 이 말은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내가 중심이라는 걸 제시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이 독자적 인식이 연결된다. 그래서 우주간의 변화가, 세계간의 변화가 역사간의 변화도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게그 당시에 또 마태현 의시에 그 공영방국정도가 학살이 됐잖아요. 널리 배포되잖아요. 공영방국정도 보면
중국도 크게 내렸지만 다른 나라도 크게 내렸거든요. 중국 중심의 어떤 세계를 붕괴시켜.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역사 인식이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죠. 예,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더를 탈피하면서 역의 충충을 주장하죠. 그래서 세계는 안과 밖이 없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이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국의 그 공자가 맹자를 살았던 곳이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계 중심이다. 솔직히 우주에는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 중심이 없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수학에도 관심이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천문학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이제 관측한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이 사람의 집에 보면 이제 조그만 인공호수가 있어요. 그 인공호수에 조그만 섬을 짓고 여기에다가 사설 천문대를 만들었어. 농수가 그냥.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천체 기구들을 뒀죠. 혼천이 같은 기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천문 관측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있는데 천문 관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그래서 천문학을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수학도 잘해야 되고 물리학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을 제가 못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도 공부해. 그래서 이제 서양의 어떤 수학 같은 거 있죠. 수학의 최적법이나 뭐 삼각법 같은 걸 연구했다. 최적법이라는 것은 이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연구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걸 연구했는데 뒤에 서용도 수용도 한번 외워두세요. 이 사람 책은 암기해 둘 필요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신분제 철폐를 주장했죠. 그래서 삼인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 평가도 신분이 아니라 재능과 학식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앞에 이제 얘기한 거 옆에서 연결돼갖고, 그 당시 조선후기 때 이제 신학자들의 인식을 좀 볼게요. 되게 이제 조선 중기간의 세계관은 지구의 모습을 어떻게 천원지방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인식한 거죠. 하늘은 둥글고 땅은 이렇게 네모나는 거. 자, 이걸 이제 형상화시킨 것이 상평통보잖아요. 동전에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네모나게 있죠. 이 둥근 거는 하늘 상징화 시키고 그 네모난 방형은 토지를 땅을 상징화 시킨 거야. 예. 그래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중국이 제일 큰 나라고 세계 중심이었는데 신학자들이 앞에서 말한 거죠. 마테르의 공룡방국종 들고 뭐야. 예. 그러니까 이제 마테르 공룡방국종은 나중에 이제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좀 설명할 텐데 그 마테르 공룡방국종은 지구를 천원지방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둥근 하늘로 인식했죠. 둥근 구체도. 예. 지구는 둥그고,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을 그려놨지만, 예전처럼, 예전 세계 지도처럼 중국을 왕땅 좀 크게 그려서 가대포상하지 않고 실측을 해서 그려놨어.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나라들도 같이 그려놨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도 보니까 중국보다 더 크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아, 중국도 일개 국가고, 서양의 다른 강대국도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야. 자, 이런 중국 중심의 어떤 지리적 인식의 변화는 종전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역사관을 붕괴시키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05년 기출 문제 갖고 한두번 나왔어요. 두 번.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지리학적 인식을 통해서 중국 세계관을 깨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우주론을 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또 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을 보죠. 박지원. 박지원은 연안학파의 대가죠. 이 사람은 북학파의 기원이 됐던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박규수 있죠. 박규수. 박규수의 할아버지가 된. 할아버지가 된. 박규수의. 자, 그리고 이 사람도 노동 경화사족들이에요. 집안도 되게 좋아. 앞에서 얘기했죠. 박지원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문벌을 이용해서 가문을 이용해서 고관 대장이 될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다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자기 체질이 안 맞는다고. 그리고 평생을 이제 한량처럼 놀고 먹고 살았어.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홍대원과 좀 맞지가 않는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밑에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맥이 많아요. 이등무, 유독공, 박재가, 홍대용. 그래서 이 사람들과 놀려다니면서 이제 연합파가 형성됐고 신분에 상관없이 중인이나 상민이나 노비 등
그런 사람들과 친분 상관없이 출신 상관없이 그냥 같이 어울렸어요. 친화력이 있었던 사람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놀고 먹는 동안 그냥 지낸 것이 아니라 여러 책을 썼죠. 그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연하일기야. 이 연하일기는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높아요. 연하라는 것은 여기는 오늘날의 내몽골 자치주에 있는 거죠. 그 연하라는 강이 있어요. 아, 조그만 강이야. 거기 강이 이제 좀 약간 온수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야, 그 온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연하라고 붙였는데, 요 연하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그 청나라, 뭐냐, 한궁이 있어요. 이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장은성 있고, 곳곳에 이궁에서 황제들이 잠깐 그 놀려다니는 궁전이 있어. 피서상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여름 때마다 거기 이궁을 가고 사냥도 하고, 그 부분에 몽골족들이 많아요. 몽골족도 이제 좀 통제를 하려고 이제 군사 퍼레이드 하고 시위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그런 곳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달라이라마나 판체라마 같은 사람들 초빙해 갖고 덕담도 나누고.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통제해야지 티베트 지역과 몽골 지역을 뭐냐면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티베트와 몽골인들이 남학을 많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도 하면서도 또 놀고 먹는 피서상장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연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박지원이 그 당시 박지원이 군관으로서 그 당시 연행사를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명문가 그 명문가들 노는 명문가들은 군관이나 여러 가지 명문으로 이제 호위 군관이라 해갖고 이제 같이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북경에 갔다가 북경에 가니까 황제가 없는 거야. 황제 없으니까 연하에 갈 때. 그래서 연하까지 쫓아갔죠. 그래서 연하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중국을 와서 북경에서 이렇게 이제 조선에서 이제 북경으로 갔던 길들, 그 일기를 썼던 거야. 이게 연하일기예요. 그래서 청의 문물을 이제 소개하고 자신의 사회문화 역사에 대한 소신을 표했는데, 요게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높은 게 뭐냐면, 앞에서 그 연하성에 있는 청나라 황제의 업적들, 그 별궁에 관련된 생활상이 중국 기록에는 없어요. 오직 뭐만 연하일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 연하일기는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하일기에서 이제 뭘 주장하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수대와 성벽을 이용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자, 요거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물자, 경제적 물자를 이제 물자 같은 거 경제 측면에서 물자를 이제 이동할 때 지역 간의 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수요 성박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성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용했는데, 성박에서 하접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근거리 이동할 때는 수레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말이나 운마차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게를 지고 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운반할 수 있는 그 뭐냐면 거리도 한계가 있고, 보급도 멀리 못해, 양도 널리 운반을 못하죠. 예. 그리고 이제 화폐 유통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용적론이라고 하죠. 용적론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유통 같은 것들 이제 긍정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하자면 양반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요그 연하일기 안에 또 어떤 얘기였냐면, 연하일기는 이제 전반적 기행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북경의 연하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행문만 쓴게 아니라 여하일기 안에 소설도 같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액자식 구성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있으면 그 안에 또 소설도 이렇게 있어. 자기가 들은 얘기들을 이제 소설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양반전이라든지 연하일기 안에 뭐 호재 뭐 이런 것도 있어. 자, 양반적 호재 같은 경우에는 양반을 풍자하거나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허생전도 같이 들어가 있죠. 기행문 안에 이런 소설책도 같이 집어넣는 거야, 그것도. 예. 그래갖고 이제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도고행위 관련된 데서 나왔죠. 그래서 그 중상론과 해외무역을 강조했다, 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영농 방법 개선이라든지 농업 생산성을 높이자는 그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같은 것들을 또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시설 확충 이런 것도 강조했다. 아, 이거는 여기서 한게 아니라 여기네요. 이건 여다일기 있는 게 아니라 간홍소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따로 여기에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21년 기출문제에 나왔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업적 농업이죠. 키워드가 나왔죠. 간홍소초에서 있고 여다일기에서는 이런 내용들 상호지능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과서 문학작품에는 양반정, 호주의 뭐 허생전 이런 것도 이제 거기 같이 실어놨다. 액자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정조가 이 박지원의 문체를 보고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갖고 이 문체를 보니까 너무 퇴폐적이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에게 반성문서라고 요구했죠. 그러면서 이제 문체를 바로잡아야겠다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문체 반정 운동이에요. 문체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는다. 반정 돌이킬 반.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문체반정운동은 주로 이제 토론상으로는 박정희 열하일기를 보고 논원들이 쓰고 있는 이 문체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천박하다면서 실질적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야? 남인 세력들을 보호한 거야. 남인들이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일부 천주교를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했던 것이 문체반정운동이다. 그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양반전도 이제 소설도 이제 여기 있죠. 양반전, 호질 이런 것도 있고 허생전. 허생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도구 관련된 내용에서. 예. 허생이 돈을 이제 꿔가지고 그 안성에 들어가서 그 안성을 올라온 여러 물자들 이제 매점 매수하죠. 도구 행위를 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물가가 뛰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8번 시세 차익을 얻어갖고 그 내용들이 허생전에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예전 기출 사료도 나왔다는 거. 자, 이런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에서 이제 박지원은 한전론을 제시했죠. 상한선. 이 앞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토지의 소유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거야. 한민명정이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상한선을 정해서 수십 년 동안 소유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그 이상의 소유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않으면 그 이상의 소유를 허가하지 않으면 매매와 상속을 통해 토지가 균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재가를 볼게요. 박재가. 박재가는 박지원의 제자예요. 그 박지원의 제자가 이제 이덕무, 유덕공, 박재가 뭐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서울 출신이에요. 예, 정교육 때 증명됐죠. 서울 출신이면 이 사람들 자체가 또 신분이 좋아. 서울이지, 누구에서 오냐, 노론에서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박재단은 이제 중상주의 이론을 정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북학이. 그래서 북학에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 수용을 주장했다. 북학에서. 그래서 이제, 북학에서 한국분류 시대의 당면 문제를 논하면서 청의 문물 도입이 부국강령임을 강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호지능을 이제 강조했죠. 상호의 발달하고 국제무역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서 청가의 통상무역을 장려했다. 그래서 국제교육을 위해 자원이용과 수급조절, 무역사업을 통해 중국에서 하는 항하는 세계무역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레와 선박을 이용했죠. 요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주장하고 비슷해요? 박지원의 주장과 연결됐죠. 박지원의 제자니까. 그 다음에 중국 영해에서 좀 눈여겨 벽돌을 이용하자. 중국 애들은 이제 벽돌을 이용하죠. 벽돌 쌓아갖고 이제 뭐냐면 집을 짓잖아요. 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아 문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진흙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흙을 이용해갖고 이게 해서 말라가지고 굳거나 해갖고 벽돌로 만들어갖고 이제 이용하죠. 우리나라 벽돌은 좀 달라요. 전돌이라고 이제 정통 벽돌인데, 자, 그걸 이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우리 같은 경우에 그 당시 뭐 주요 관청 아니면 되게 목재를 짓거나 흙을 다져가지고 지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벽돌 이용한 건 중국에서 그걸 증이 남아돋아서 그런 거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공사 중에 상인을 제일 중요시했다. 산업공사.
이게 신분이죠. 자, 상인을 되게 중요시했고 과학 기술을 습득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제가의 주장 중에 좀 눈여겨볼게 교과서나 수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소비 경쟁론. 그래서 예전에는 유교적인 어떤 인식에 따라서 근본 전환을 하고 생산만 해야 된다,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그러니까 전학을 강조했다고 전학. 소비는 상당히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유교적 인식에는 전학을 강조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 역발상한 거지. 그래서 그 소비를 해야지만 생산을 할수 있다. 소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산이 되냐. 그래서 이제 이걸 뭐와 이제 비교하냐면 샘하고 비슷한 우물하고 비교해봤죠. 우물을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면 나라에서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냐면 비단이 생산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화려한 기공, 화려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어떻게 해요? 그 화려한 그릇을 만드는 기구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소비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소비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상고 지능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로 이제 정리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유용론하고 이익 같은 이제 농본주의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북파파의 이제 상고 지능론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게 유용호는 중농주의 학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상업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했어. 물론 농업에 비해서 부차적으로 생각을 했고 했지만 그리고 화폐 유통도 또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농주의 학파들 생각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 이익 같은 경우에는 패전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화폐 유통이 소농경제를 파괴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지만 상고 발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용과 이익은 기본적으로 농본주의의 상업가를 머문다. 기본적으로 상업 발전을 찬성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익하고 이제 유용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화폐 유통을 주장한 반면에 이익은 동전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야, 학폐까지 좀 달라요. 뭐 이거 비교학습 관련된 것들은 한번 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역교론과 관련돼 갖고. 비교학습은 낼수 있을 것 같아. 예. 자, 북학파를 볼게요. 북학파에 살았던 사람들이 노동 명문가 출신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서울대 살았죠. 그러니까 서울 도시적 분위기에 성장해서 연행사. 연행사라는 것은 북경 사절단을 얘기해요. 예전에 이제 북경을 그 2층으로 쓰 연경이라고 했거든요. 원래 연나라 수도 아니에요. 그 정치중심이에요. 연나라. 그래갖고 그 지역을 연주, 연경. 그 예전에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북경을 왔다 갔다 하는 사절단 연행사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청나라 상황을 보고 온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상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공의 지능층을 내세웠죠. 그래서 상공 지능을 통해 부국강국을 중시 여기고 기술 혁신, 청나라 선진과학 기술 수용, 화폐 수용과 수혜 이용을 사용했다. 그래서 선박을 이용한 대외 무역 확대와 신선상인들 금단정권 폐지를 통한 상업의 활성화. 그래서 수공업과 강업의 발달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약용을 볼게요. 정약용은 앞에서 이제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정약용은 이제 그 중농주의자예요. 이 사람 이 제자죠. 성호 좌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중농주의자야. 그렇지만 중농주의자지만 또 특징이 중상주의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중농주의와 중상주의를 같이 정복시킨 사람이 정약용이다. 그리고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 넘어갈 때 가도기 인물이 뭐냐면 정약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약용은 기출문에 자주 나와. 토지제도도 뭐 여전도 나왔고 예전에 이제 뭐냐면 조선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고 있는 것도 있죠.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하와 이의 구분을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을 본 거야. 그래서 이 문화적 능력이 있으면 될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혈통 한족 때문에 한족이 하고 그 저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랑캐다 그게 아니라 한족이라도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문화적 역량이 없으면 오랑캐가 될수 있고 한족이 아니라도 뭐 만주족이다 조선산도
무난히 영양이 있으면 그 이가 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오랑캐와 중화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 역량이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종전의 하의 구분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하와 이의 기준은 달려왔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와 이의 구분을 혈통이나 지역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지역도 이제 뭐냐면 그 배제했네요. 이거는 보통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역원까지 포함된 것까지 있죠. 문화지대라는 의미로. 근데 이 사람은 지역조차도 배제하고 문화적 역량으로만 봤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청나라가 문화적 영향이 높으니까 받아들이자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약간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며 권력은 본래 백성부터 나온다. 주권 제민적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만약에 뻘짓을 한다 그러면 통치자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그래서 얘네가 민주주의를 창성했냐? 그건 아니야. 이 사람도 군주제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극악한 연산군 같은 이제 패군들이 나올 거니 그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백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얘는 사대부야. 의식이 있는 사대부. 지식인 중심이야. 그래서 이건 한계점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 있나? 탕론에 있거든요, 탕론에.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요 뒤에 좀 설명하고. 자, 정약용은 박지원과 박제가 영향 속에서 유용과 이익 등을 견지했던 농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농업권과 상업권을 제시했다. 그래서 상업활동을 강조했다는 것도 있어요. 자, 상업은 상공을 발전시키되 이들의 특권이 독점이 아니라 자유경제 원리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며, 당연히 신의 통공의 조치를 지지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경제 원리니까. 또 상공을 원하는 발전에서 화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금은 동화의 제조와 유통을 권했다.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금은 같은 고액 화폐를 추구하자는 거야. 우리는 계속 동화만 사용했잖아요. 구리를 원료한 동화. 예.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의 화폐도 우리가 사용하자. 그래서 금과 은이 다 중국에 빠져나가니까 안 되니까 이걸 금지시키자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주장이 먹혀드나? 안 되죠. 왜냐면 은이나 금은 이제 중국이 갖다 팔 경우에 더 이득이 있는데, 특히 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가져서 이제 금하고 바꾸면 상당히 이득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업세에 대한 중수를 목적으로 세무관서를 설치를 주장하고 중국부터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감을 설치하고 주장했다. 이용감 좀 기억을 해 주시죠. 이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12년 기초문에 나왔는데 유흥거하고 거중기를 이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청나라에 사서 했던 기기도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다 서양에 있던 기계나 이제 것들을 이제 소개한 건데 거기에 유흥과 거중기를 사용했고 요거를 이제 뭐냐면 이용해서 수원성에 이용을 했죠. 수원성 화성 건설에 크게 뭐 도움은 된건 아니에요. 예. 거중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크레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에 올리는 건데 유연고는 뭐 수레 일종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전에 유연고가 한번 나왔어요. 유연고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동강과 철강에 대한 억제 정책이 있었거든요. 정부가 많아야 된다. 동강 구리강산이죠. 구리강산. 특히 이제 구리강산 같은 것들을 못하게 하니까 캐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천황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19세기 때 이제 순조 때 들어와서 구리강산 동강 개발을 활성화시키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정황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새로운 농업권을 제시했는데 자, 이 사람은 정통적인 논밭 중심의 농사가 아니라 이제 채소나 약재, 담배 같은 상품화할 수 있는 작물 재배한다고 강조하고 상업적 농업에 육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 생활 안정을 토대로 항촌 단위의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여전농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여전농 기반으로 해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 재편을 주장했죠. 이 사람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어, 진짜.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쓴건 아니고 이 사람이 강진에 유배 갈때그 제자들이 이제 같이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책을 만들었어요. 분업화 시스템으로. 책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책들을 보면 목민신서가 있죠. 목민신서. 경세유포, 전론, 기해론, 흐로신서 탕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삼부작이라고요. 삼부작. 그래서 대표 1표2서라고 하죠. 1표2서. 삼부작. 삼부작은 뭐냐면 목민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세유포가 있고 그 다음에 흐로신서가 있어. 그래서 서가 두 개고 표가 하나기 때문에 1표2서라고요. 먼저 이제 목민신서는 지방행정의 개혁을 주장하죠. 지방행정. 그래서 수용이 이제 갈때 수용이 존재하는 목적과 수용이 실제로 이제 그 지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항목분류했고 분류했고 명시를 내놨어요. 예, 이게 목민신서야. 목민이라는 건 수양관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세유포가 있는데 경세유포는 포하고 하죠. 포. 표문이라고 해서 원래 이거는 경세, 그러니까 어떤 토지나 경제 관련된 문제들을 뭐냐면 정조한테 올리려고 썼던 포문이에요. 그 사찰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썼다가 정조가 죽고 뭐냐면 순조 때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올리지 못하고 그냥 머물게 되죠. 올리지 못. 그래서 경세에 관련된 포문을 표를 올리려고 정조에게 했지만 정조한테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경세유포라고 지었어요. 보류하다 유자죠. 그래서 국가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주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 수립, 언간 활동의 역할 제한. 언간 자체가 이제 예전처럼 조선 정기처럼 그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당리 당파에 따라서 움직였던 때니까 그걸 이제 제한하고 6조의 기능의 제조정, 지방행정 효율성의 정교 8별 12성으로 재편하자는 주장, 국가제도 개혁을 통해 관리의 전문성과 임기 보장을 주장하고 교육과 그 다음에 선거제도를 연계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경세유포에서 뭘 주장하냐 하면 경세유포에서 자 경세유포에서 잠깐만 경세유포에서 이제 그 여전제를 주장하죠. 여전제를 전론이라고 하지만 경세유포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여전제를 주장해요. 경세유포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삼론이라는 게 있어. 삼론 세 가지 논쟁을 썼는데 이건 여러 책에서 보여요. 전론 그다음 기회론 그다음에 탕론 이게 삼론이야. 전론은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기회론은 그 기술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탕론 같은 경우에는 천자추대설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보면 잠깐만요. 예. 잠깐 사실을 좀 확인할 필요 있었고 제가 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아까쯤에 그 경세유포에서 뭘 제시했냐면 그 경세유포에서 정전제를 제시했어요. 정전제. 정전제. 제가 잠깐 착각했어. 이거. 그래서 전론이 경세유포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전제를 여기서 제시했어요. 경세유포에서. 그래서 앞에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관계를 좀 경세유포에서 정전제를 제시했다. 그래서 원래 전전제는 이제 그 경조에게 개혁에 관련된 내용을 올리다가 정조가 죽으니까 잠시 이제 보류했다가 그 순조 때 공포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요때 전전제를 제시했는데 그 전에 탕론에서 여전론을 제시했죠. 여전론. 여기. 그래서 전론에서 여전론을 주장했죠. 예. 전론에서 여전제를 주장하고, 근데 이 여전제 내용이 맞지가 않으니까, 현실성 없으니까, 경세유포에서, 그 당시 그 정전제를 주장했어요. 예, 정전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알고 있는 전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자의 정전제가 아니라 재해석된 전전제라고 했죠. 예, 좀 수정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예. 정론은 따온 거야. 예.
그래서 삼론, 정론, 기회론, 탕론 이걸 이제 또 얘기한다. 정론은 여전제, 기회론인데 기회론은 여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기회론. 자, 기회론이 12년, 17년인가? 네, 17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약용이 기회론에서 이제 뭐하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하늘의 날짐승과 집짐승에는 발톱이 주어지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굽과 예리한 이빨을 주어 여러 가지 독도 주어졌고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없죠. 발톱도 없고 발굽도 없고 독도 없잖아. 사람에게는 벌골숭이처럼 이제 유약하고 몸뚱아리 하나만 제공해 주는 거야. 근데 사람하고 짐승은 뭐가 다르냐? 또 사람이 짐승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사람에게 뭐냐? 머릿속에 생각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이 만물의 연장이 됐던 거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구별된 것은 인륜을 가질 뿐만이다. 기술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기술 발달을 되게 강조했고 이 사람은 주둥아리만 떠든 게 아니죠. 다른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주둥아리만 떠드는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 여기 보면 그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부의 개혁 정책에 이제 뭐냐면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배단위를 건설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주교라고 하죠. 지금도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알지만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는 주교를 놓고 탱크나 이런 장갑차를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수원 행차할 때이 주교를 만졌다. 그다음에 수원성 축조에 거중교사 하겠다는 거. 이런 것도 그 기회론의 내용을 행동 옮긴 거죠. 그래서 고금도성 집성에 실린 장태일의 기기도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원래 이그 기기도서는 그때 이제 그 소현세자가 처음에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잘 사용했었는데 소현세자 가지고 온 것도 이제 서구식 어떤 물건이나 뭐 책들을 다 뭐냐면 창고에 박아뒀죠. 인조가 진짜 무능한 사람인데 자 이걸 이제 뒤에 꺼내 가지고 거중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그런 거. 근데 거중기가 큰 역할을 한건 아니에요. 수원성 그 제주에 그 건설에 큰 역할을 한 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아까 저 유영고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혹자는 이 배다리 건설에 그 과연 정약용이 큰 역할을 했냐? 원래 이게 그 정약용 행장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이제 부정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때 뭐 우리는 이거 뭐 학문적으로 따질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흥흥신서 있는데 제가 이제 3부작 얘기했다 흥흥신서는 얘기 못했네. 예. 흥흥신서는 뭐냐면 현정에 관한 기술이야. 현정. 현정에 대한 개혁서다. 흥흥이라는 게 흥자가 뭐냐 신중하다는 뜻이야. 그 정약용이 목민관을 활동할 때 이제 그판그 여기 지방에 가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행정관이 이제 판사 역할도 했잖아요. 재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을 처리했던 것들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벌을 줄 때는 형벌을 줄 때는 신중과 신중을 뭐냐면 취하면서 생각하면서 벌을 주라. 그래서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신중하게 벌을 주라 하는 게 흥신서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흥정과 관련된 교역서인데 이 사람도 이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법의 유통성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그 아줌마가 자기가 이제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알고 그 뭐냐면 열받아갖고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연인을 찾아 여자를 찾아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뭐 어떤 이유든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리학적 가치관에서는 자기 정존을 지키는 거, 그 아줌마는. 예,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지도 않았는데 그걸 했다. 죽이는 것은 비록 그 자체가 나쁜 거지만 남들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벌도 주지 않고 석방을 시켜주는. 근데 이거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다른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나 그 조선시대 관리들 그랬어. 성리학적 가치에 따라서 법 운영의 어떤 융통성 이런 것들 강조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탕론은 천자 추대설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탕론에서 이제 천자 추대설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천자라는 사람은 청명의 대행자예요. 그래서 청명은 민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천자가 청명과 거룩할 때 교체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죠. 은나라 권선 탕왕이 예를 받던 백성의 근본을 밝히면서도 어떤 민본 정신을 이제 그 역사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탕론을 주장한 거야. 역사의 근거를 통해 이 탕론은 탕왕을 얘기해요. 탕왕이 어떤 백성의 근본을 밝히면서 민본적인 정치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은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주왕이 이제 그 하늘의 명을 어겼잖아. 무왕으로 교체됐죠. 예, 그래서 이걸 은주혁명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천자가 초대설 배경이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이때 이제 천자가 청명을 거울 때 교체할 때그 주체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고 주도 누구냐? 사대부 지식인들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도 한계가 있었어 그 나름대로. 네. 그래서 이제 사대부 중심으로 이제 그런 것들 했고 그리고 약간 이 사람도 뭐 신분제 개혁을 주장했다고 보지만 저양의 그 저서를 보면 그 어떻게 그 주인 그 나부랭이 따위가 양반 옷을 입냐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분제적 요소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거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럽의 누수라는 사람 있죠. 그다음에 그 당시 명나라 때 항조위라는 사람 있어요. 뒤에 이제 중국사 이제 할 때인데 항조의 명의대방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 썼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책인데 여기에서도 그 유사한 주장을 해요. 천자 추대설. 아마 이제 항조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항조 뒤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항조인은 중국의 누수라고 이제 부를 만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이제 항조를 교체할 수 있는 주체들 일반 민으로 본건 아니죠. 사대부 지식인으로 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탕론에서 국가 사회 자체를 개혁하여 백성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 사회, 군주 자위에 대한 하향적 정치가 아닌 백성에 의한 상향적 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 19세기 때 조선 지식의 하위론과 역사적 인식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요건 각자 보세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건너뛸게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요기는, 여기까지만 설명됐는데, 요거 외에도 좀 많아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 그래서 좀더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정약용이 이제 그 마가의통이라는 잠깐만, 요거. 정약용이 이제 저서 중에 여유당 전서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마가의통이라는 게 있어요. 마가의통. 기초에는 임고 기초에는 안 나왔지만 그 한남검이나 그런 데서는 좀 언급된 그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마진과 관련된 거야. 마진. 마진은 홍역이죠. 홍역. 그래서 이제 어질 때한 번씩 걸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사 맞아갖고 예방돼서 잘안 걸리지만. 이 마진과 관련된 이 홍역 때문에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유아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인구를 많이 좀먹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세요. 마마로 불리는 두창, 두진 이렇게 보면 천연두죠. 천연두. 원래 책은 이게 마진과 관련된 치료법인데 여기에다가 불호고 천연두와 관련된 치료법도 같이 적어놨어요. 이 천연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마진 관련된 치료법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종친 의사인 종친 출신 의사인 임홍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그 KBS 역사 스페셜로 나왔긴 했는데 이 임홍수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정약용 어릴 때 마진 걸릴 때 홍역 걸릴 때이 사람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그래서 상당히 임홍수에 대해서 뭐냐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은혜를 입었으니까 생명을 구해줬잖아. 그래서 그 당시 임홍수가 그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몽수의 치료법을 소개해줬다. 그리고 그 블록에다가 그 뭐냐면 그 천연두와 관련된 내용도 소개해줬는데 이때 천연두 치료법을 이제 뭘 놨냐면 그 당시 천연두 이제 치료법으로서 그뭘 이제 제시했냐면 종두법을 제시했어요. 종두법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두법 하면 이거 구한말 때도 우두법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두법 안에 우두법이 있는 거야. 종두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국에서 이미 송나라 때부터 종두법이 이제 개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옷을 같이 벗고 잔다든지 입고 있다든지 천연두 사람들이 나은 사람도 있죠. 거기에 이제 있는 피드가 고름을 묻혀가지고 상처에 바른다든지 약간 얇게 해가지고 낫게 하는 백신 옷관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종두법인데 이 종두법은 좀 위험하긴 해. 좀 약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두법은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제너가 안전한 우두법을 개발했는데 이 우두법은 종두법의 하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종두법 개발에 상당히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그 정형외 아들과 딸 중에 많은 애들이 이 종두에서 천연두에 죽었어요. 한 세네 명 죽었나? 그 당시에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홍역이나 천연두는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을 상당히 높이는 그 뭐냐면 병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천연두는 백신이 개발돼갖고 없죠. 지금은 그 연구소밖에 없어요. 근데 인류가 이제 최초로 바이러스 진화로 천연두를 소멸했는데 하여튼 마가의통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아방가르코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죠. 이거 시험 문제 두 번이나 못했어. 그리고 한 번은 독립된 문제가 나왔죠. 아방가르코. 그 뒤에 나오는 있는데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마 지휘서가 그런 데 나올 거예요. 이 아방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된 거야. 고찰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백제 도읍지가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하남 위례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남 위례성 위치도 잘 몰랐어요. 서울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 네. 원래 이제 이 서울의 위치가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풍납도성 위치가 아니고 성남 부근의 이수상성인가 거기에 추정하지만 약간 근처에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 동쪽이라는 사실을 또 고증했죠. 발해의 중심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지리적 어떤 인식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구분했다. 역사적 계승 인식을 구분했다. 그래서 북방적 역사관과 남방적 역사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북방적에서 고구려 중심이고 남방적 역사관은 신라 중심이죠. 그래서 그다음 지리적 인식 경계를 통해서 역사 인식을 계승을 구분했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한강 이북 지역은 북방적 역사 인식, 그다음 한강 이남 지역은 남방적 역사 인식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방강역보는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지리지 관련된 내용 있을 때또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썼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또책 아니다 이제 내용을 또 플러스 시키면 신분관과 직업관을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죠. 양반제도를 폐지하자. 그다음 사족도 농사를 짓게 하자. 농사와 생산활동 해라. 물론 사족들 중에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잔반들은 뭐 농사 생산활동 종사했죠. 예. 그다음 산업공사의 어떤 평등적인 직업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업농과 기업농을 장려했어요. 정업농과 기업농을 장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 이거는 앞에서 언급한 상업적 농업을 하자, 경영 분농가를 중심으로 한 상업적 농업을 하자. 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약간 플러스 되면 인성론 같은 것도 있죠. 자, 여기에 인성론은 주자 성리학은 인위의지라는 건 원래부터 선천 타고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위의지를 잘 발현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사대부라고 하고 인위의지가 잘 발현되지 않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상. 그래서 사대부나 지식인들은 이 범인들을 교화시켜줘야죠. 그런데 그래서 주장은 선천적인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요인이 타고난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성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천적 태도에 강조했다는 거예요. 약간 양명하고 좀 비슷한 주장하는데 후천적 노력에 따라 군자 소인이 될수 있다. 내가 양반 집안에 태어났어도 내가 노력을 하면 군자가 될수 있는 거고, 내가 양반 집안에, 아니, 그러니까 저 양반 집안에 태어나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소인이 될수 있는 거고, 일반 평민 집안에 태어나도
내가 노력하면 군주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주체성, 평등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 연결돼요. 신분제 페이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양반제도 페이지 같은 신분제도 페이지.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사람도 약간 지금의 이제 586 꼰대처럼 이렇게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 만료는 그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을 해놓고는 기록을 잘 읽어보면 중인들이나 상민들이 양반 옷을 입고 뭐 그게 양반 행사라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막 비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시대적 한계가 있어. 이 사람도 인간이다 보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는 인성론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조선후기 때 이제 역사서 관련돼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이제 좀 빠졌나?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이게 실사구시학부가 나오네. 18세기 이제에서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무슨 학파가 있냐면 실사구시학파가 등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이제 중농주의는 경세치홍, 중상주의는 이용우세. 이 사람 실사구시학파인데 이 실사구시학파는 19세기 전반적인 이제 개혁사상인데 요거는 고중학에 영향을 받은 거야. 중국의 고중학 있죠. 그래서 북학파 중에서 이제 북학파에서 계하사상이 빠져나가고 북학파가 있으면 19세기 계하사상이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실사구시 고중학에도 영향을 주는데 19세기 때 고중학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고중학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성격을 강화시키고 그런 건데 청나라 고중학처럼 오직 학문의 도구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애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나라 고중학을 이제 오리지널로 받아들이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 대상이 뭐냐? 좀 경서, 금속문 이런 것들이죠. 청나라 고중학을 연상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전이나 금속문을 연구했던 학자가 있어. 그 김정희라는 사람 있죠. 김정희.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 김정희는 김종호 헷갈려 잠깐. 그래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말려다가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김정희 같은 사람은 이제 주로 이런 학문적 연구론 같은 것들을 이제 발달시켰죠. 금속학이나 경속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금속가학록. 예전에 고대사 할때 한번 언급했을까 금속가학록. 이건 뭐예요? 지난 수습에 관련된 연구적 그죠? 그래서 북한산이나 이런 것도 보증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또 뭐냐면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렸다고 난을 잘 쳤다고 하죠. 예. 이 사람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다양한 소재도 개발하고 난을 되게 잘쳤 난을 쳤고 세안도 있죠. 난을 이게 그린다보다는 난을 친다고 하죠. 보통. 예. 그래서 난을 잘 쳤고 그다음에 세안도 같은 그림을 그렸죠. 제주도 유배 갔을 때 거기 이제 거기 제주도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소나무가 사철 때 코코달 서 있는 모습 보고 선비의 지조 같은 걸 이제 토해낸 게 세안도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이 실사구시학파는 좀 문제점이 뭐냐면 되게 그 어떤 경제적인 성격이 약해요.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상대적 경제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뭐냐면 사회개혁 관련된 내용은 하지 않아. 예전에 이제 그 중상주의나 중농주의처럼 학문에는 연구방법론만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도정치가들이 이 실사구시학파들이 많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그러다 보니까 실사구시들이 그 당시에 어떤 민생고난지 현실문제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아. 그냥 근성문이나 연구하고 서체나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뭐 홍석준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이제 연천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썼던 사람인데 뭐 듣보잡이는 듣보잡이야. 네, 그렇지만 좀 참고서 알아두세요 그냥. 세도 정권의 인사부패와 수탈을 반대하면서 정조가 추구했던 유교정치를 회귀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했던 서유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도 공공연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은 유명한 책 있죠? 이몽경제지. 의상 경제책 있어. 이거는 농소하고 또 연결돼 있죠? 이몽경제지라는 것들은 뒤에 농소할 때좀 얘기할 텐데, 이몽경제지는 이제 조선후기 때 농업경영 기술혁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임노동자의 지주제를 구상을 했다. 임노동자를 이용한 지주제를 구상했다. 그러니까 경영은 분농하고 좀 약간 비슷한 개념을 제시했고요. 후셈에 보면 이 사람의 임원경제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상경제체는 앞에서 언급했던 뭐가 있어요? 둔전책이 있죠. 둔전책. 그러니까 주요 도시의 국가 시범농장인 둔전설치에서 혁신적인 농법이나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서 국가재정을 보충하자. 그때 경영 분농 같은 부민들 참여시켜가지고 유도해서 유능관자를 지방과 탈탁을 하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했다. 의상경제책에서. 네, 제대로 써야 되겠네. 이런 그 홍석주나 서영우 같이 뭐냐면 좀 사회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그 당시 분위기는 실사구 시적 분위기는 어떤 경제적 성격 같은 것들을 뭐냐면 무시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좀 한계론이 있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안 나왔던 사람이 있는데 최한기라는 사람이 있어. 최한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55번이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자, 이 최한기는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는 자주 언급됐고 학계에서 이제 부각된 인물인데 요 사람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사람은 전에 앞에 제가 그 성리학적 그 흐름의 도표 있죠. 거기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석영덕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을 또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기론자라고 하잖아요. 기를 강조했는데, 이때 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상강 오륜처럼 사단 그 칠정 논쟁처럼 이건 기의 의미가 아니라, 요게 기는 물질, 과학기술의 의미야. 그래서 기를 과학기술로 해석했다. 인성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했고,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개성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서적을 다 사모아. 그래갖고 이제 북경에 가서 유이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점가 있는데, 유이창에 있는 책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와갖고, 이거 읽어서 막 자기가 나는데 정리를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완전 쫄딱 굶어서 죽었다고 해요. 돈을 다책 사는 데 쓰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모아가지고 한 책이 뭐냐면, 명란로 총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집이 명란로 총서야.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과학 기술들을 이제 여기 소개했는데, 여기 안에 뭐 지구 전요도 있고, 그다음에 기칙제이라는 책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강학이라든지, 파동이론이라든지, 파동, 기온의 측정, 그냥 우주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구 전용에서는 뭐 해북도지나 연안지략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제 설명을 해요. 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그래서 그림까지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기칙제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에 대한 사고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인간의 신체를 분석해서 비유한 저서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서들을 포함해서 명란로 총서라는 책을 썼다는 거. 명란로 총서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중엽에 실학자로서 서양의 어떤 과학기술을 해석한 나름대로 지식이다. 해석한 지식을 토대로 유기론의 어떤 경험주의와 플러스 시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악관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기론자잖아요. 사상적으로 유기론자이기 때문에 유기론과 어떤 결합한 관련된 경험주의 철학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상업천시 사상을 비판하고요.
그다음에 상업 발달 여부가 민생과 연결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죠. 민생과 연결된다는 걸. 그다음에 개국통상을 또 강조해요. 개국통상과 상인의 지원을 강조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인재관 같은 걸 보면 인정해서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이 인정해서 나와 있는데 올바른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세도 정치를 비판하는 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체제 개편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강간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봉건제 왕권을 인정하지만 왕의 운하기를 적용해서 인사를 순조롭게 하는 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왕도 왕다이지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왕권의 어떤 제한을 주장하죠. 제한적 인정을 이제 주장하면서 왕 노릇을 똑바로 해라. 너가 왕권의 제한적 인정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악의 19세기 후반의 사상과 연계해서 신학 사상, 계약 사상을 연결시켜주는 교단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최한기. 이 사람 이름이나 유다의 이 사람이 쓴책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유기론자로서.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 나머지 뭐 역사나 또 기술 관련된 뭐 지리서나 이런 건 관련된 내용은 그 뒷부분에 있어요. 예. 그때 한번 또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예. 근데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앞서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그 당시에 사대부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부 뭐냐면 아주 4차원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의 생각이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 당시 조선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받아들였다도 그냥 기술적인 측면만 좀 받아들이고 많았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쉽지만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 시대를 너무 앞서다 보면 좀 약간 좀 끝말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후기 역사서 부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 토요일에 뵙겠습니다.